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. 오늘은 좀 힘이 빠지는 날이네요. 왜냐하면은 6개월 전 제 예전 생각 나기 때문이죠. 아시다시피 저는 6개월 전에 제 비즈니스를 클로즈 했습니다. 클로즈 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직격탄으로 저한테 맞아 들었기 때문인데요. 당연히 제 비즈니스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서서히 안 되긴 안 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의 길로 빠져가지고 6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리스가 딱 그날 끝나가지고 6월 달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SBS 모닝와이드에 한번 전해드렸잖아요. 모닝와이드에서 제 소식을 알고 제 예전에 문 닫았었을 때 무슨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물어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럼 제 모닝와이드 뉴스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그렇다면 해외의 사정은 어떨까요? 지난 6월까지 미국 LA에서 자영업을 하던 현지 교민에게 물었습니다. 3월 말쯤에 이제 CARES Act라는 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EIDL 그리고 PPP 론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.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로지 그 돈을 이제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는 데에서만 썼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모든 빚을 이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크신 분들은 뭐 20-30만 불 정도 론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고정 지출 같은 거 충분히 감당하면서 몇 달간 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미국에는 제가 6개월 전쯤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을 때 한 3월 말 4월 달 초에 그 당시에 딱 미국 정부에서 CARES Act라고 해가지고 PPP, Paycheck Protection Program, 그리고 EIDL,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, 요 두 가지가 딱 나와가지고
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었습니다. 하지만 제 비즈니스는 사람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PPP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었고요. 그래서 EIDL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에 론이 나왔었어요.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버티기 부족해가지고 저는 6월 달에 문을 닫았고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디프레스 됐냐면은 그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나서 오늘 이렇게 또 디프레스가 됐습니다. 뭐냐면은 3월 달에 그 팬데믹이 탁 터졌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이 곤두박질 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이 10만 불 이상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서 5만 불까지 내려간 거예요. 제가 여기다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.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가지고 아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면서 주식도 반토막 나면서 내 비즈니스도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지인이 와가지고 저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아 정말 고맙죠. 정말 고맙고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할 게 제 주식 얘기밖에 없으니까 저는 제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 났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왜 먼저 팔지 않았냐 바보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랐을 때 팔지 그런 식으로 제 지인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제 테슬라 주식이 얼마 정도 올랐을 때 제가 딱 팔아버렸습니다. 제가 700불 때 팔았거든요. 스플릿 전에 700불 때 팔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로 등극이 됐더라고요. 테슬라 주식이 갑자기 또 계속 오르는 바람에 오늘 테슬라 주식 810불 돌파를 했습니다. 816불로 마감을 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만약에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한 75만 불 정도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. 그거를 또 보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요즘 들어가지고 또 제가 또 돈에 좀 궁핍해져가지고 제 유튜브 수익도 뭐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어서 당연히 생활비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1월 들어서는 이게 더 내려가더라고요. 더 내려가가지고 아 요번 달에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예전에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저는 원래 팔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제 탓이 가장 크죠. 지인의 말에 넘어간 제 탓이 가장 커요. 제 가장 크지만 어쨌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오늘도 막 전기세니 인터넷 비리니 가스 비리니 모기지 페이먼트니 그런 게 막 다 이렇게 매달 오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수익은 제대로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돈 1불 2불 아껴가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비를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테슬라 주식도 사상 최고가 찍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 주식 테슬라 주식 있었더라면 얼마였을까 생각을 하니까 75만 불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또 아, 굉장히 또 제 마음을 후벼 파면서 좀 우울해져 있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빠들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또 욕을 해대니까 또 제 스트레스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. 욕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어쨌든 뭐 저야 뭐 그냥 지우고 말지만 그 정식 나간 그 트럼프 빠들이 와가지고 욕하는데 아 요즘에는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. 실효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오늘 조금 우울했습니다. 우울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다운이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하는 짓들이 완전히 개차반이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다운되는 거예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을 개떡같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면서 개차반인 게 내 인생도 개차반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우울해지면서 세수를 하고 지금 유튜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일기 미오일 오늘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. 어쨌든 오늘 저 또
SBS 모닝와이드 나왔다고 한번 이렇게 유튜브 오늘 미오일 한번 올려드려 보고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Since I'm